시도했었던 김가람인데요. 그때는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먼 쪽으로 가마춘대. 스코어 1대0 전북 FC 해석이 결국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변수가 많은 날씨 속에서 이 먼 위치에서의 프리킥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끌어냈었던 좋은 프리킥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31분 오늘 경기 양팀의 유일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전북 FC 해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종료가 정규 시간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북 FC 해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행운의 꼴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경기 초반 김인우와 우정현 이 두 선수 중에 에이스 견제를 뚫어내는 선수가 누가 될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인우가 먼저 본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펀칭 실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네. 골키퍼의 실수가 이 비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골문이 비어있긴 했었습니다만 김인우가 끝까지 공을 지켜보면서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것이 이 선수가 왜 이 팀의 해결사로 불리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앞쪽에서 숏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하프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했어야 했던 김인우 선수인데 이번 대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3분 떨어졌습니다. 반칙아니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1대1이에요. 오늘 빨리! 아! 극장이에요. 극장이 열립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세종 SKK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운명의 3분이 왜 주어졌는가. 자신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세종 SKK가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정현이 본인도 증명합니다. 스코어 1대1 우정현의 동점골. 아, 우정현 선수에게 너무나 완벽한 1대1 찬스가 왔었고요. 그 이전에 우정현에게 넘겨줬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아,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오룡기 결승전 고학년부의 경기 후반전 70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각을 어떻게 봤나요? 거의 노루 패스로 갔었고요. 네. 깔끔하게 침투 들어가면서 터치 가져간 이후에 우정현의 마무리까지. 와, 이런 패스 정말 퀄리티 있는 패스가 나왔네요. 우정현 선수의 위치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도자기 트래핑으로 받아놓은 터치 이후에 이번엔 안승현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우정현은 사실 전반전에 자신의 1대1 찬스가 무산이 됐을 때 정말 큰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상대 팀의 스트라이커인 김인우는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더더욱이 뭔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마무리를 통해서 팀을 살려놓고 자신도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국수환 달려갑니다! 아! 이게 날아갔어요! 달려갑니다. 김인우 성공! 깔끔하게 속였고요. 오늘 전북 FC 해성이 확실히 자신들이 어떻게 승부차기까지 결승전에 올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높은 성공률이고 여기서 키퍼 대 키퍼 대결이 나오나요? 우찬우 달려갑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승부차기에서 4대2로 다시 한번 전북 FC 해성이 이 스코어로 상대를 누르고 가장 높은 곳에 등극합니다. 8강 4대2, 4강 4대2, 결승까지 4대2 완벽한 수비상관을 만들어내면서 전북 FC 해성이 올해 오룡기 대회 고학년부 결승전 승리를 거뒀고요. 이렇게 최강자의